현재 나가는 키는 아예 빼놨네. 뭐 나중에 패치가 되겠다마는 뭐. 여러분 밤늦게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주포를 뽑자고. 아직 한 시간 반 남았어. 충분해. 뽑을 수 있어. 뽑을 수 있어. 위로 가야지. 이쯤에서 적들이 나오겠죠. 확실히 바퀴 달린 애들이라고 해야 되나? 얘들 되게 경쾌하다 움직임이. 아 이봐봐 빗물. 요즘 뭐 게임에서는 기본 옵션이잖아요. 딱 요렇게 딱 몇 꽂히는 거. 탄속 느린 거 보소. 626이 김6이다. 튑시다. 이 티어들이 3티어를 상대하기에는 상당히 힘드네요. 아야 눈이 어떻게 되지야. 정찰 한번 갑시다. 야이씨! 샹놈 이거! 존나 내가 스팟 뛰어났는데 지가 그거 보고 달려. 졸라 싫어 이런 애들. 아우 씨 꺼져 이씨 내 거야. 내가 스팟 다 띄워놨구만. 직업 뽕으로 먹으려고. 아이고 훅 갔습니다. 와 한 대 받고 걸레됐네. 엔진 고쳐야겠지? 에이 스플래시 없다. 헐. 그리고 숙먼 포수 죽어가지고 포수의 명중률이 출타하셨어. 있는데. 조심합시다. 에헤이 명중률 보소. 스팟 안 찍히죠? 아! 패턴한테 170 틸 데미지 들어간다. 패턴이 방어력이 약한가? 의외로 잘 들어가는데 패턴한테 딜이? 오케이! 좋아 좋아. 딜 좀 넣고 있어.
굿 굿. 패튼이 여기, 아 유기가 한 마리 여기 있었죠. Identify target. Hostile tank. Took a hit. 아 뭐야 이걸 본다고? 야 잠깐만 탱크가 안 멈춰. 탱크가 계속 앞으로 나가는데. 설마가 내려막길에서 브레이크가 안 되나요? 탱크가 계속 내려가던데. 탱크가 미끄러져. 나는 그 걸쳐가지고 짤짤이 치려고 했는데 쭉 앞으로 치고 나가길래 브레이크가 안 되나? 이게 현대 건가? 아, 돈 3,000원씩 벌린다. 좋아, 좋아. 지금 봅시다. 앞으로 29판. 두 번씩만 돌리면 되니까 이거 번갈아 가면서 계속 돌리면 되거든요. 돈이 되겠지. 29판만 더 하면 됩니다. 말이 29판이지 좀 그렇긴 하다. 오늘 자주포 못 볼려나? 못 볼려나? 뭔 16분이에요? 새벽 4시까지예요, 4시.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 주말에는 아마 그 12시부터 새벽 5시. 5시간 동안 할걸요? 맞나? 12시부터 5시였나? 12시부터 4시였나? 아마 조금 일찍 열어가지고 조금 늦게 닫던가 똑같이 닫던가 할 거예요. 주말에, 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 근데 오늘 자주포 타기 위해서 좀 많이 해놓으면 좋을 텐데. 진짜 잘하면 뽑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뭐 매판 매판 경험치를 엄청 먹으면서 돈을 엄청 벌면서 게임이 아군이 잘해가지고 일찍 끝난다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고. 트랙의 움직임이 아주 부드럽군. 뭐야 강선 없니? 아 활강포는 강선이 없나? 배경은 현대입니다. 현대. 냉전이 아니고 말 그대로 현대예요. 현대 최신의 전차들도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 일로 갈까? 일로 가자. 라인 압박하면서 들어갑시다. 야, 투가 패는 거 무서워. 살짝 위험한데. 307 데미지 좋구요. 탐빅 안 맞음. 나와.
일단 2대1 안 나와서 돌아갈 생각이라면 마만 타이밍 안 좋은 거 보소. 하필 나가는 타이밍에 제가 튀어나와가지고 짱나네. 뭐 일단 딜 교환은 1대1로 했다마는. 어 역티 돼요 이게. 티타임 되더라고요. 어 아니구나. 아 이게 미니맵 보고 판단하기가 좀 힘들어. 일단 저는 뒤치기를 가겠습니다. 저 6위가 지금 피가 300이면은 잘만 때리면 한 방이거든요. 아씨 못 때리겠다. 여기부터 정리합시다. 야이씨. 아 눈치 저렇게 빨라 이 녀석. 망함. 아 나이스. 근데 티타임으로 버팀. 빨리 가야겠는데? 지금 베이스도 밀리고 있는 실정이라가지고. 나이스. 이런 스콜피온 진짜! 뭔 놈이 트랙이 이렇게 잘 나가요? 이 게임은. 헐, 탐픽 나. 아하. 탐픽이 이렇게 심해서야? 확실히 월텐가 같은 명중률은 안 나오죠. 말렙 보정이 없어가지고 판이 확 튀어버리네. 근데 왠지 본진이 망한 것 같은 느낌. 이거 도탄 있어요. 역티 타임도 되고 티 타임도 돼요. 내가 그렇게 해서 아까 1대1을 하고 2대1을 하고 그랬으니까. 뭐 죽을 때도 있었고 이겼을 때도 있었고. 경험치 100에 2900원. 3000원씩 꾸준히 벌어들이네요. 32판. 아 뭔가 아쉬운데. 뭔 4000원이야 이거. 안 사. 계속 돌리겠습니다. 다음 티어로 가려고 해도 어차피 6위는 계속 타야 돼요. 뭐 자주포를 뽑기 위해서도 얘를 계속 타야 되고 돈도 벌기 위해서도 얘를 계속 타야 돼. 경험치가 너무 적다. 딜을 별로 못 해서 그런 걸까요? 경험치 단위가 너무 작은데. 갑시다. 기관총은 없는 것 같아요. 따로 키가 설정이 없던데 확인해보니까 기관총이 없는 거 아닌가요?
시가지를 가야 되냐 아니면 개알지를 가야 되냐라는 문제인데 시가지에 병력이 없는 거 보니까 전 시가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6이 4이가 아니고 6이에요 못하라고 생각할게요. 다음 탱크는 T64, 그 다음 탱크는 T72, 그 다음 탱크는 레오파드. 아 잠깐만, 이거 언덕 먹히고 시작해서 우리가 불리할텐데. 여기 이 언덕을 상대편이 무조건 먹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것 때문에 난 저기 안 갈려. 포기할려. 아, 여기 좀 위험한데. 야이씨. 저게 안 박히네. 헐? 우니? 패튼이 밀크쉐이크를. 굉장한 패튼이야. 야 근데 시가지 밀릴 분위기? 화력 지원이 필요한 시점인가? 아 위쪽은 되게 잘 하네요. 다음번에 무조건 쇼부를 치겠다 그거지. 우리 지금 마음이 역티 타임 잡기도 애매한데 지금. 영 명중률이? 아, 이건 핑 때문이냐? 아니면 탱크가 이상한 거냐? 아, 이해가 안 가네. 핑 때문인가? 그냥 순전히? 핑 때문인가? 탄이 영 안 박히네요. 스코피언 다시 가야지. 전부 죄다 아래로 내려가 버리네. 이것도 아마 월탱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확률 게임일 거예요. 저 조준원 줄어든 것도 그렇고. 어떻게 쏘든지 중앙으로 내려가긴 내려갈 것, 아니, 중앙으로 나가긴 나갈 거란 말이야. 지금 타고 있는 스콜피온이 T62보다 방어력 빼고 다 좋아요. 뭐, 그, 뭐, 공격력은 뭐, 공격력도 뭐, 좀 딸리긴 하겠다만은. 탱크 자체 스펙은 얘가 훨씬 좋아. 에임이라든지, 기동이라든지, 그런 게 훨씬 나아요. 단지 이제, 고폭탄을 쓸 뿐. 그래서 유기한테 이빨이 안 박히죠. 드라이버 크랭크 잇. Affirmative. Gunner, scan for target. Affirmative. Driver, move out. 짤짤이 치기에는 이게 훨씬 좋은 거.
아마 이게 미디움을 농락할 수 있을걸요? T60이랑 1대1을 했을 때 만약에 핑 차이만 없다면은 얘가 히트앤런이 가능해가지고 유기가 되게 느려요. 아마 티어바를 씹어먹을 수 있을거야. 물론 전제조건은 개활지에서만 안 만나면 되는거긴 하지만 개활지면은 뭐 어쩔 수 없고. 그래도 농락은 가능할거예요 얘가. 아씨, 소주를 먹었다. 원래라면 저렇게 바로바로 싸야 돼. 바로바로 소지를 모아네요. 정찰하러 가야지. 나 아직 안 들켰을걸? 안 들켰네. 어, 들켰다. 아씨. 들켜버렸네. 거기 빨핑 보소. 들켰겠지? 그래. 헐랭! 살려줘! 졸라 무서워. 아이 무서워라. 66 데미지다. 행복하다. 에헤. 졸라 행복함. 아이씨. 이 키? 이 키가 뭐지? 그러게. 이게 그 데미지 증가 그건가? 아, 1.4 요청 뭐 그런 건가? 그럼 뭐야, 내가 맞추질 못하네. 어디 갔어, 얘? 아, 맞추기 너무 힘들다. 적응 안 되네. 근거리는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다마는 저 정도 거리는 리드를 못 땡기겠다.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200댐 나 봤다. 어씨 그 패턴이 탄백살이네. 아 이게 안 맞는다고? 아 씨부랄. 야! 아 내 분명히 쟤 이동하기 전에 쐈는데. 개빡침. 핑발 보소. 살려줘. 미안. 용서해 주지 않으렴? 순간 내가 흥분한 것 같아, 친구들. 용서해줘요. 우후! 용서에 안 좋을 거면은 트랙 끊었으니까 포탑 선회력이 느릴 거가 느릴 거가 전 느낌이 드는데. 아 힘들다. 역시 핑만 좋으면 농락 가능한 거였어 이 게임은.
킹이 안 좋은 게 지금 힘들다. Identify. Hostile tank. 내 뒤에 유기가 왜 있냐? 시급이야. 온 사방에 유기가 있네 이거. Identify. Hostile tank. 아, 후진이 느려요. 근데 아, 후진이 느리다. 전진은 빠른데 후진이 안 되네. 판소를 봅시다. 26판 남았어요. 아, 가능하려나 오늘? 애매한데. 3티어 어제 뽑았죠. 4티어부터는 좀 4티어는 좀 올리기가 힘드네요. 왼쪽 트리는 골탱입니다. 여기서 경험치가 꽤 많이 먹어요. 아, 나가기 단추가 있었어요? 그래요? 내가 못 본 거구나. 오늘 일단 뭐 T64는 못 뽑고 자주포 어떻게 안 되나? 자주포 뽑고 싶어. 어, 인터페이스는 거의 똑같아요. 게임 자체 퀄리티는 뭐 확 떨어지진 않아요. 완성도의 이제 문제인데. 어떻게 그거를 알파 테스트 때 이제 피드백을 받고 바꿀지는 기대가 되는 게임이긴 해요. 좋구요. 이 자리가 의외로 꿀자리인 것 같지 않아요? 짤짤이 칠 때는? 물론 나를 노리는 적들도 많긴 하지만. 이 씨부러. 나를 노리는 놈들이 너무 많은데? 야, 저 위에서 헤드샷 때린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빡치네. 패트나, 너 거기 있으면 다 쳐맞는다. 내가 거기를 안 가는 이유가 따로 없는 게 아니지. 겁나 뚜까 맞는다니까 거기. 이거 시야가 안 나와서 공격을 못 하는 건가? 여기에 적이 있는데? 뭔가 자꾸 쏘긴 쏴요, 우리를. 이 자리는 영안이 맞다. 아, 시야를 못 띄운다. 경전차가 없어가지고 시야를 아예 못 띄우네요. 이거 그냥 뺍시다. 경전 없으니까 미디움들이 아무것도 못 한다. 얘는 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전철도 안 하고. 뒤치기?
뭐야 이거? 얘들 초들어온 느낌이 강하죠. 이 라인 내줍시다. 개똥팀이라서 안되겠다. 뭐야? 장난함? 불발탄이었단 말인가? 이런 이씨. 아, 뒤치기 뭐니? 진짜 팀 쓰레기다. 아, 팀이 쓰레기네. 되게 못하는 애들이네. 뭐 상관은 없다만. 저는 어차피 판소만 채우면 되거든요. 지금 자주포 뽑으려면 15판 25판인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25판을 오늘 찍을 수 있을까? 불발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조건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는 알겠는데, 거리가 가까우면 신간이 작동 안해서 불발탄이 있고, 방금 내가 6위로 그 경전차 때려잡을 때는 분명히 거리가 있었는데 왜 불발탄이 떴을까? 그게 무슨 조건이 있는 건가? 모르겠어 왜 불발탄이 떴는지. 뭐 불발탄이란 시스템은 나쁘지 않아요. 뭐 확률이라서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긴 하지만 그게 좀 더 게임이 있어 보이긴 하니까. 불발턴이라는 변수가 나한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모르겠다. 버그는 아닐 거예요. 불발탄이라는 게 왜 버그가 아니냐면 이펙트가 있거든. 불발탄 전용 이펙트가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구현을 해놓은 거죠. 버그라면 탄이 아예 없어져야지 이펙트 없이. 보면은 막 이펙트가 뜨잖아. 보이죠? 불발탄 전용 이펙트잖아 이게. 그러니까 근접신가 근접일 때는 얘는 아예 안 뜨고, 다른 조건이 뭔지 모르겠는데.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뭐 나중에 알려주겠지 뭐. 나 말고 누군가가 알려주겠죠. 얘는 확실히 근접자일 때는 불발탄이 뜹니다. 풀떼기에 숨어서 정찰해야지. 눈 없네. 적들이 안 보인다. 설마 전부 다 시가지 간 건 아니겠죠? 상대편 미사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티어에서는 없고 고 티어 되니까 미사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그 발사하는 거 탱크에 달고 다니는 거 미사일 전용 차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더라고요. 아이고 뒤집어질 거. 야, 진짜 적이 없네.
저기 없어요. 이거 올인인가 보다. 그럼 뭐 기분 좋게 점령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빨리 끝내면 나의 편하니까. 일단 뭐 적들은 올인 땡긴 관계로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이건? 블라인드 샷으로 맞았을 때 뭐 이펙트는 따로 없구나 이 게임도. 야 왜 쳐맞아 우리 편? 장난해? 망했다 이거. 이미 망한 게임이랍니다. 물론 뭐 다시 점령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다시 가야 되나? 굿. 상대방이 점령을 막으러 온다고 급하게 그냥 진영을 안 잡고 뛰쳐들어와가지고 일단 뭐 마무리 하긴 했는데 우리도 시간이 밀렸어요. 다시 점령. 온라인 게임입니다. 야 그래도 잘 막았네? 이 녀석들 짱 박혀있는거 보소. 다시 스무번호 오질나게 잘해요. 헐 내가 쳐맞아버렸네. 조심합시다. 그렇지 콤방진 녀석 오디나를 때리려고? 넌 탄속이 들어서 맞추기가 힘들지. 흉 흉. 에, 못 맞추겠지. 발사 가는 거리? 아까 제가 660m 정도 본 것 같은데. 뭐 확실하게 뭐 시야 시스템도 스팟 시스템도 아직은 잘 모르겠고 좀 더 게임을 해보면 느낌이 오겠죠. 알파의 모든 걸 또 하기는 그러니까. 이거 딜량인가? 전체적으로 경험치가 적은 것 같죠, 이 게임이. 37판, 2판 올라갔네? 이 두 대 탱크를 동시에 이거 진짜 좀 나쁜 짓 하면은 이거 타고 그냥 게임 던져. 이거 타고 게임 던져. 판수를 그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지금. 그냥 게임 참가만 해도 판수가 올라가거든, 지금. 그냥 던져도 돼요. 판소 올리려면은. 저거 자주포가 그냥 판소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미니멈 사정거리 올려야 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에임이 최대로 줄어드 최대로 벌어졌을 때 금형중률이 지금 안 좋거든요. 최대 에임으로 지르는 것보다는 이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오늘 자주포가 안될 것 같다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23판을 더 해야 되는데 뭐 게임을 제대로 하든 던지든 23판 돈은 한 3만원 정도 더 벌어야 되고. 물론 10판 정도 하면은 3만원은 벌어요. 거의 한 판에 지금 보면 알겠지만 3천원씩 물어오잖아 어떻게 죽든 간에. 그래서 10판이면은 돈은 8만원을 채울 것 같아요. 이제 판수 20판이 남은 42분 동안 할 수 있냐라는 거지. 거의 불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와 근데 이 게임 하니까 시간 되게 빨리 가요.
뭐 새로 나온 게임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다만 시간은 빨리 가네. 아 시간 제한의 묘미 그럴 수도 있겠다. 워낙 이게 이제 하루에 딱 3시간 정해진 시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게임 인기 많냐고요? 몰라요. 지금 알파 테스터 중인 게임이라서 그 일반 유저들은 모네요.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아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게임이기도 하고. 이펙트는 화려해. 한국 수업 나올 가능성은 모르죠. 근데 확실히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게임 한글 패치는 내장돼 있어요. 한글 뭐 아시아 쪽을 노리는 건지 한국을 노리는 건지는 불정확하지만 재패니즈 그리고 코리언 언어가 있습니다 이 게임에 지금. 그러니까 뭐 아시아 서버로 만들 확률은 있어 보이죠. 지금 한국어 패치가 만들어져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글화가 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0%는 아니야. 아시아 서버냐 한국 서버냐 뭐 그거는 확실치 않고 일본어랑 한국어는 일단 존재는 합니다 게임 안에. 월탱이랑 비교해서 거기서 거기야. 퀄리티는 얘가 좀 더 높죠. 완성도는 월탱이 높지만 퀄리티는 월탱이 절대 다른 게임을 못 이겨요. 왜냐? 일단 게임 엔진이 구식이거든 월탱은. 그래서 퀄리티 부분은 이후에 나올 게임들이 무조건 높아. 무조건 완성도가 이제 월탱이 높을 뿐. 워낙 이제 게임이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까. 그래 엔진이 쓰레기라 가지고 어쩔 수 없어. 월탱은 게임 엔진의 한계죠. 얘 뒤로 빠지면은 나한테 죽을 것 같은데. 뭐 안 나면 내가 쳐들어가고. 살짝 무기가 위험하긴 한데. 서로 죽어받았죠? 일단은 뺍니다. 내가 지금 자리가 너무 안 좋거든. 나이스. 티타임 줍시다. 비켜 임마. 아, 뭐하냐 이거. 아 진짜 개초보들. 몰라 이 새끼야. 니가 오다가 죽은 거예요. 난 잘못 없어. 난 분명히 6위를 향해 쐈는데 지가 오다가 죽은 거예요. 내 잘못 아니야. 난 잘못이 없지. 다시 스콜피언. 내가 쐈는데 지가 오는 걸 어떻게 해요? 뭐 어차피 외국인이라서 상관도 없다만. 경험치랑 돈을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4티어는 마의 구간이네요. 프리미엄 없이 바로 찍기는 좀 힘들다.
맵은 한 3개인가 4개 정도 로테이션으로 돌아간 것 같죠. 맵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다. Driver, crank it. Affirmative. Gunner, scan for target. Affirmative. Driver, move out. 지가지 갈까? 우후! 이쪽을 스콜피온들이 진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한 번 더 꿀팔로 가봐야겠어. 얼마나 좋은 자리길래 여기서 맨날 공성을 하는지. 아, 여기가 진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다 올라가, 다. 내가 맨날 게임할 때 보니까. 와, 근데 레이스 구간이도, 이거, 완전 이거, 다운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와, 이거 언제 레이스 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되게 맵이 좋은데? 오, 야, 이거, 탁, 씨, 맵 좋네. 졸라 늦게 나가. Driver down. Taking over. Identify target. We're being targeted. 개빡치. 탄 늦게 나간 거 극혐. 아, 나 승무원 다 죽었네. 아, 이걸 맞추네. 우후! C급 뒤질 뻔. 나를 노리고 있는 악의 무리들이 꽤 많아요. 헐, 잣대. 미안, 진짜 미안. 아, 헛. 야, 노리지 마. 헤헤, 우리 편들이 날 지켜준다. 넘어가야지. 어, 빡친다, 진짜. 아니, 탄이. 내가 반응이 느리다 보니까, 와, 씨, 상대방은 회피했는데, 그때 탄이 나가요. 몸에, 빡친다, 빡쳐. 남들보다 펜을 태안고 게임하는 느낌이야. 족쇄를 찬 느낌? 개빡치네? 내 시선을 끌어줘야겠지? 그냥 개소리. 그냥 죽어. 다들 노리고 있었네요. 아, 애들이 눈치가 빨라. 6위 경험치 42% 채웠네요. 뭐 다음 티어인 T64도 뭐 오늘은 당장 못 뽑겠고, 내일 되면은 자주포를 뽑을 수 있으려나? 이렇게 되면 30분 남긴 남았는데, 이 게임 실력발 크려나? 아니요, 실력발은 별로 안 될걸요? 똑같아요, 월탱이라. 팀발이지. 운발이기도 하고. 이것도 운발은 좀 바뀐 받아서. 어차피 지금 보면 알겠지만 웬만하면 서로 다 뚫어요. 자리 싸움이야, 자리 싸움. 팀발이기도 하고. 자리 싸움도 팀발이지. 팀이 잘해야 자리를 좋은데로 하니까. 딱히 뭐 피지컬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티타임 정도? 그래봤자 뚫리는 거는 뭐 운빨에 맡겨야 되기도 하고. 운빨에 팀빨 정도? 실력빨은 일정 수준으로 가면은 얼마 차이 안 날 거예요.
거의 월팅이랑 메커니즘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확실한 건 이 게임이 만약에 탄속이 더 느렸었으면은 어느 정도 실력발이 됐고 탄을 눈으로 보고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탄속이 거의 초당, 얘가 지금 T62가 탄속이 초당 1200인가 1500인가 날라가서 고폭탄 정도는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이 정도 메인 배틀 탱크 정도면 거의 못 피할 거예요. 확률적으로 얘가 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움직이면 모를까. 정찰해줘요. 저기 저기 있고. 안 맞았나? 뭐 일단 역시 타임으로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탄이 늦게 나가네. 아,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 저래 되면 최소한의 노출이. 아이씨. 야, 쟤는 어떻게 나를 때려? 나는 안 때려지는데 때려지네. 아, 빡치. 사 좀 찍어봐라, 이거. 아, 기관포에 내 피가 달아. 빡치네. 죽으라고. 죽어라, 뚜까 필 거야. 경전체가 빡치는 게 저거예요. 시야가 너무 좋아. 뭐 그게 당연한 게임의 밸런스긴 한데, 그러니까 아군 경전차가 되게 잘해야 돼요. 이 게임도 경전차의 역할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 지금 보니까. 꼬마사이 미친놈들아. 경전차 비중이 꽤 높은 게임인 것 같아. 6이다. We broke sight. Identify target. Off. PC. 개빡. 잡아줘, 스콜피오나. It's fixed. Moving out. 저 정도는 해줘야지. 또 쏘냐? 개빡치네 진짜. 아, 빡쳐. 경전자 진짜 성가시다. 이게 딜이 안 들어오면은 뭐 상관없는데 딜이 들어와요 또. 졸라 빡친 게임. 나온다. 오케이, 346. 아, 탄 뒤로 나갔어. 아, 핑 생각을 자꾸 안 한다. 아, 이게 핑 차이 진짜 심해. 완벽한 샷이었는데 이것도 안 맞죠. 아, 1초 진짜. 1초 1초 내가 쏘고 나서 1초 안에 상대방이 이동하면 탄이 삑사리가 나게 돼있어. 우짜냐 이거. 기동사격은 거의 불가능인데 이래. 기동하는 적을 상대로는 내가 맞추는게 불가능이 돼버리는데. 규칙이 뭐냐? 큰일이네.
보여 임마. 멈추셨다. 날 건드려? 야, 그래도 여기서 경전차들을 상대로 방어력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도 라인을 막긴 막네요. 나머지 뭐 팀이 다 정리해줬고. 문제는 이 게임에 도탄 이펙트가 적용이 돼 있네요. 밑에 차체 하단 뚫린 거 보이네. 도탄 이펙트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피격 이펙트는 있는데 기관총이라서 이것도 표현이 안 된 건가? 여기로 오겠죠. Identify. Hostile tank. 야, 유기가 왜 여기 있어? 아, 유기 진짜. 야, 이런 유기가 쓰레기 쓰레기. 팀을 위해서 희생. 어이, 잣대. 희생을 해야지. 야, 지하가 살겠다고 저기서 짱 박힌 거 보세요. 서로 비관통. 비싸운다. 아이고, 그 전에 죽을 것 같은데. 뭐 팀이 잘했네요. 네, 결국에는 팀빨 게임이라는 거. 이 게임도 경험치 300에 돈 6000. 그래도 돈 좀 벌었네. 와, 근데 이렇게 해도 2400딜 놓고 해도 경험치가 겨우 180? 진짜 경험치 짜게 주네 게임. 짜다 짜. 이거는 비싸니까 안 사고. 어? 아, 여기 나가는 거 있구나. 에, 방금 봤어요. 판이 20판 남았는데 여기 갖다 쉘을 던져볼까? 던지면은 뽑을 수 있을까? 뭐야 이거 왜래? 방금 내가 아, 아니구나. 방금 뭐였을까요? 매치메이킹 Q 뭐 오려놨다고 했었는데 방은 잡히고 있었네. 대기 모드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게. 그냥 이제 Q 돌려놓고 내가 뭐 업그레이드 하거나 그럴 때 뭐 그런 걸 수도 있긴 하겠는데. 드라이버 크랭크 잇. 어퍼미티브. 거너 스캔. 진실은 저거 뭐야? 어퍼미티브. 로더 레디 업. 드라이버 무브 아웃. 근데 TUG가 많은 이유 많긴 한데 TUG가 많은 이유가 그걸 거예요. 패턴 트리로 가려면은 2티어까지 기관포를 써야 돼. 근데 6위 트리는 2티어가 스콜피온이라는 저 대포 쏘는 애거든요. 기관포 말고 고폭탄 데미지 들어가는 거 딜이 잘 나오거든. 그래서 TUG 편에서 아마 전부 스콜피온 타고 패턴으로 6위로 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